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어제 대검 앞에 촛불 시위대가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아주 뭐 과장이란 과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가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많으면 2만, 정확하게는 15,000, 많으면 2만, 정확하게는 15,000 정도 이렇게 모인 인원을 갖다가 뻥튀기를 했습니다. 아무리에게도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답은 하나!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검찰이 개혁을 받아들일 때까지 국민의 검찰이 될 때까지 다 나오실 거죠? 더 뜨겁게 자유한국당과 수군 세력들, 적폐 세력들 정신 차릴 때까지 촛불에 이어나갑시다! 소리 응징 측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